다들 알고 있는 게 대천사 이즈나 대천사 킨드는 좋죠. 근데 같이 쓸 수 있는 조합이 뭐 없을까? 킨드 이즈가 이제 정찰되니까 정찰은 됐고, 킨드 딜을 위해서 사그림자를 띄우고, 이즈를 위해서 빙하를 띄우는 와중에 파수꾼을 띄우고, 상대 보고 뭐 신비술사를 띄우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기본적으로 잡탕입니다. 잡탕으로 가는 건데, 일단 그렇게 하려면 연운을 오지게 먹어야 되는데. 자, 1년운 연운 두 개 호잇! 자, 적당히 맞으면서 갈 수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베스트. 1, 2코스트에서 먹을 만한 거는 사실 많진 않은데, 그 많지 않은 것들을 사람들이 다 안 써! 확실한 건 대충 짜놓은 게 절대 사람들이 주력으로 안 쓸 만한 애들만 있죠. 그런 게 뜬다면 하나 떠버렸네요. 안 써야지. 자, 그러면 이제 신나게 돌려볼 시간입니다. 아, 이 친구를 이제 쓸 겁니다. 이런 친구. 와우. 그렇게 모을 생각은 없었는데. 뭐야? 이러면 내가 리롤을 못 돌리는데? 사실 탱커 하나 정도가 튼튼한 놈이 있어야 되는 거는 또 팩트라. 얘 삼성을 여기에서 지금 모을 생각이었거든요. 갭을 수정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어설프게 전기를 띄울 바에야 차라리, 그래, 이게 맞거든? 물론 얘들 다 모아갈 거예요. 모아는 갑니다. 확실한 건 자, 이 다음 먹을 것도 연운. 피가 54기 때문에 지금부터 쭉 이겨도 됩니다. 무조건 1순위 아니면 2순위일 거예요. 이건 뭐 갑자기 너무 잘 나네. 원래 나 거기서 싹 돌려가지고 뭐야! 오른 삼성이 왜 있어! 참 신기한 친구일세. 자, 자, 여기에서 이제 돌리면서 뭔가를 모을 건데, 삼성작을 이런 식으로 잘한 덱들이 나오면은 저렇게까지나 잘 나와버리면 나도 좀 뽑아야 돼요, 삼성을.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돼. 말자 쓰는 놈 없으면은 말자 삼성 하나만 노리고 가면 됩니다. 일단 하나 노릴 수 있는 게 말자 삼성 정도는 노려보고 가요. 아, 이거 하나 나왔네. 자, 보시면은 킨드레드가 얘보다 데미지는 약하나 그림자 때문에 무조건 데미지 셉니다, 얘보다. 근데 사그림자를 띄울 타이밍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늦지 않을까. 시간은 네가 벌어라. 얘가 이제 시간을 벌어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자까지 노리는 걸로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조합이 약하지 않아요. 자, 얘가 지금 1등 조합이거든요. 자, 삼성 두 개 뽑아놓은 1등 조합 파괴. 삼성빨을 좀 세워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성빨 없이 지금 삼성들 다 패고 다니는 거 생각하면 원래 생각하던 조합을 가면서 나오면 먹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각은 돈 낭비 같아요. 그러질 않아서. 자, 사빙화를 띄우고. 이제 마법사를 만났을 때 조금 위험한데, 마방이 없으니까 저는 지금 일단. 그래도 칠레법사랑 어? 싸우면 되죠. 가면 됐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먹고 싶은 거는 마방인데, 아니면 이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이걸 모아가잖아요 제가. 애매하다 싶으면 요런 거 하나 끼어가지고 중간에 갈 수도 있다. 야, 마방템 하나도 안 주냐? 얘가 펄짝펄짝 뛰다가 좀 죽어요. 삼성 될 거 얘 모렐로를 줘도 됩니다. 자, 하나 나왔죠? 모렐로를 주면서까지 준비를 한 보람이 있고, 제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사그림자는 그냥 그림자 셔틀로 나중에 뽑아도 충분히 되니까 지금 삼성 칸을 우선시해서 이렇게 들고 갑니다.
탄수가 부족해서 힘들 수가 있거든 내가. 자, 얘가 있음으로써 탱을 한다. 사실 얘는 딜이라기보단 탱이에요. 여기서 이제 마스터이가 나오면 바로 8레벨 가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 그나마 조금 이 조합이 이제 삼성 작업을 빨리 하고 가는 조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무서울 수 있는 게 이건데 한 번씩은 나오더라고.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 번씩은 계속 나오더라 이 친구가. 그래도 야, 삼성이야. 여튼 대천사 두 개를 뽑은 다음에 이즈 킨드를 준 다음에 유동적으로 알아서 가시면 돼요. 대천사 두 개 뽑고 킨드 이즈 뽑고 하나씩 줘. 하나에 몰빵하지 마.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부인사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삼성 먼저 되는 놈한테 주는 게 낫거든. 킨드 줍시다. 가인 있기 때문에 AP한테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짠. 전기보다 더 좋은 사그림자다. 킨드가 사그림자로 이걸 쏘는 거기 때문에 데미지가 졸라 무식하게 세요 라고 자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면은 내가 뭐가 되니. 아이씨 뭐야 이거. 뭐참 괜찮아 괜찮네. 자, 이제 돌려서 자,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랩업 해가지고 바로 박아줄 수도 있어요 이걸로. 저는 지금은 이거 두 개 삼성을 노리는 게 맞긴 한데 타이밍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랩업에서 넣을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일단 쥐고 생각합시다. 자, 근데 이거한테는 안 질 거예요 아마. 이거한테는 안 질 겁니다. 이게 저도 삼성이 나와. 어? 지네? 놀랍다. 지네. 그냥 조합의 힘을 보여주는 걸로. 조합의 힘을 보여드리는 걸로 원래 생각했던 신비술사까지 띄운. 여기에서 이제 뺄 수 있는 거는 사실 얘를 빼면 파수꾼은 빠져요. 근데 이제 상대를 보면 상대가 이제 파수꾼으로 버틸 거는 안 보이잖아요. 일렬로 다 맞네. 이제 파수꾼으로. 아! 잠깐만! 이걸? 잠깐만 이건 좀. 그러면 이제 상대에 맞추는 거니까 남이 나오면 남이 잡고 4 신비술사를 띄우면 되겠네요. 보니까 그러네. 얘도 좀 잘 나오긴 했다. 하지만 얘는 잡았고 남이 하나 먹으면 확실함. 끝났다. 저거 제가 먹으면 끝나요. 간지나게 이즈킨들 전부 다 삼성 뽑고 싶긴 했는데 저는 괜찮다.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 두 번째 빵은 어차피 결국은 그 뭐냐 블라디를 때릴 거야. 왜 안 죽어? 아니 한 번씩 이럴 때 있더라? 전 괜찮다.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두 번째 빵은 어차피 결국은 그 뭐냐 블라디를 때릴 거야. 왜 안 죽어? 아니 한 번씩 이럴 때 있더라? 데미지가 AP 데미지가 제대로 안 박히는? 아니 얘 딜로 저걸 못 잡는 게 말이 안 되거든. 봐봐! 이거 뭐지? 한 번씩 킨드 데미지가 안 박힐 때가 있어요.